안녕하세요. 먹방 꽁냐사입니다. 오늘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냉면과 직화불백 맛집 냉불 문정점 방문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차량으로 방문하는 중이에요. 고고! 매장 앞에 주차 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넓고 깔끔한 매장 내부예요. 인테리어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워요. 밥 시간대를 피해 방문했더니 매장이 조용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자리 잡고 메뉴판을 스캔해 봅니다. 대표 메뉴인 냉면과 직화불백 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 냉불 문정점이에요. 매운 냉면을 도전해볼까 하다가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매운 거 못 먹는 사람한테는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일반 냉면을 추천해주셔서 비빔냉면과 직화 고추장 불백, 사골 만두 전골을 주문했어요. 주문한 메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직화 고추장 불백. 불맛 가득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밥을 두 공기나 뚝딱 했어요. 비빔냉면은 가시오가피 면으로 만들어진 건강한 냉면으로 고소하면서도 입맛을 당기는 소스가 너무 매력있었어요. 매운 불냉 같은 경우엔 일반 매운 냉면과는 차원이 다르게 맛있게 매콤한 중독되는 매운 냉면이라고 해요. 일반 비냉 맛을 보니 매운 불냉도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너무 맛있게 잘 드실 것 같더라고요. 꽁냐산에는 매운 게 어려워서 먹진 못하고 매운 거 좋아하는 동생한테 추천해줬어요. 오늘 이렇게 냉면 천하 불백 독존 냉불 문정점에서 맛있는 냉면과 불백, 100% 한동과 국내산 김치로 자체 생산한 프리미엄 만두전골까지 먹어봤는데요. 냉면과 불백 조합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